3월 중순이고요. 오늘 덥습니다. 그래서 접목영상을 이제 계속 올릴 건데, 접목영상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접목을 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, 칼이 필요하고 전지가위, 그 다음에 접목 테이프, 그리고 도포제가 있으면 또 편합니다. 그래서 우선 칼을 살펴보면, 저는 주로 그 올파라고 하는 휴대용 접도칼을 사용을 했었는데, 요즘은 그거 별로 안 쓰고요. 다이소 가면 요거 노란 거 있습니다. 노란색 칼날 그 교체하는 거, 그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. 웬만한 접은 그거 가지고 다 커버가 되고, 그 다음에 더 정교한 거, 단풍나무 같은 거, 부름켜가 쭉 가는 거 할 때는 요런 칼 쓰고 있어요. 이거. 예, 커터 칼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거 준비를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가 중간중간에 이 그 알콜 솜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 그 물수건 있죠. 물수건으로 이렇게 그 닦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 감염 없애는 그런 용도니까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고요. 이번에는 이제 접목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, 요거 비닐 테이프입니다. 요거 접목용 그 테이프이고, 요것도 접목용 테이프, 이것도 접목용 테이프인데, 요거는 신축성이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조금 잡아당기면 끊어질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, 요거는 약간 두껍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느다란 단풍 같은 거 할 때는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, 인터넷에서 한 3,000원에서 5,000원 사이에요. 싸게 사시면은 3,000원 정도에 사실 수가 있고, 요거는 한 4,000원 정도 가고,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보시는 게 광분해 테이프라고 해서, 느리면은 요거 7cm 짜리를 쭉 느리면은 30cm 까지 늘어나는데, 요거는 아그로 광분해 테이프라고 해서 접목을 해놓고 나중에 풀어 해치지 않고 그대로 둬도 이 빛에 의해서 이게 타개집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좋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비싸요. 요거 일본 거는 한 지금 4만원 정도 가고, 국산이나 그런 거는 2만원 정도면은 벌 수가 있고요. 요거 아주 정교하게 작은 거 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. 근데 뭐 크게 필요치는 않고요, 여러분들은. 그래서 접목 테이프 알아봤고요. 요거는 절연 테이프입니다. 전기 테이프. 근데 요게 또 좋은 게 뭐냐면, 약간 두톤 접목을 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해요. 신축성도 좋고 안 끊어지고, 특히 그 밤나무 같은 거, 큰 밤나무에 품종 갱신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게 꼭 필요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, 그 다음에 뭐 두세 개 할 거 같으면은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고, 여기 크린백 있습니다. 이런 거 잘라 가지고 하셔도 돼요. 이게 약간 약한데, 그 테이핑 할 때 조금 조심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,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는 안 되냐. 되죠. 그것도. 스카치 테이프도 얇은 게 있습니다. 그 잡아당기면 좀 늘어날 정도의 그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거, 그런 것도 좋고요. 저는 또 어떤 경우도 제가 봤냐 하면, 스카치 테이프는 그렇다고 쳐도 어떤 분이 반창고 가지고 그 일회용 그 반창고 있죠. 그 손 다쳤을 때 하는 거, 그 짧은 거, 그거 가지고도 붙여놓는 분 봤어요. 그래서 저도 그걸로 한번 시연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,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접수는 제가 지금 현장 접수를 끊어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원칙적으로는 냉장고에 며칠이라도 들어갔다 나오면은 휴면 유도가 돼 가지고
활착률이 더 좋아져요. 근데 지금 3월 중순 단풍이니까 그대로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어떤 분도 의뢰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도포제, 텁신M을 가지고 205 본드에 섞어 가지고 해놨습니다. 아주 용도가 많아요. 접목 삽목 할 때 그 절단 부위, 그 다음에 접목해놓고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요, 동굴병 같은 거 걸렸을 때 그 도려내고서 이걸 칠해주면 또 치유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란에 만드는 방법 링크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만들어 보시고요. 4만원짜리를 한 5천원 정도면 만듭니다. 재료가. 그래서 12,000원 가지고 이게 두 통 이상을 만드니까, 그러니까 한 8만원 이상의 그 톱신 페스트가 되는 거예요. 자, 요 정도 해 드렸고요. 그래서 접수는 2월달, 뭐 저는 3월 초에도 잘라가지고 냉장 보관 들어간 게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현장 채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